네, 오늘부로 좀 거리 두기 또 상황들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일단 8명으로 늘어났고, 네, 뭐 지금 신규 확진자 수도 일단 20만 명대 정도이고, 그런데 사실 뭐 미국 유럽 쪽엔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벌써 시장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리오프닝에 대한 좀 힘이 굉장히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발맞춰서 뭐 이제 확진자 수도 점점 찍고 내려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 두기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1급 감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격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냥 독감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기대감뿐만이었더라면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뭐가 갈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긴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입국을 허용하는 데가 총전 세계적으로 보면 27개국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17개 나라 정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정, 뭐 입국 규정 해제를 했습니다. 특정하게 이제 해주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영에 있는 괌이나 사이판, 그다음 여행지 태국, 때문에. 필리핀. 예, 이런 데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행 수요가 지금 2년 넘게 억눌려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됐기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해외 입국자들 국내 격리가 이제 면제가 되면서 아니 오늘부터죠. 면제가 되면서 여행에 따른 이제 검색 트래픽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소비자들이니까. 그래서 트래픽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트래픽이 여행 관련 트래픽이 1200%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항공권, 숙박, 액티비티, 티켓 이런 검색어들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숫자상으로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예약자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항공사들도 증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늦어도 2분기부터는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 다만 여기에도 걸림돌은 있죠. 항공요금이 사실은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호텔 비용도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부담도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여행 수요를 억누를지, 아니면 2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보복 소비가 사실은 굉장히 또 트렌드였잖아요. 보복 여행이 또 나올지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행 항공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장에서는 여행주들은 좀 이제 상승력 보이고요. 하지만 항공주들은 뭐 저가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 쪽 대표적인 뭐 항공사도 그렇고 아직은 좀 주가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항공, 그다음에 면세, 카지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복은 했어요. 저점 대비하면 회복은 했지만 저희가 그 이평선 얘기하잖아요.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데 장기 이평선이라고는 120일선 정도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그만큼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지금 그 부근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항공사들은 사실은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도 좋긴 하겠지만 저가 항공사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거의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하면 20% 수준까지도 회복을 되기는 했지만 아직 회복 중이다. 올라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정말 작년 재작년 실적 좋았습니다. 여행 수요는 별로였지만 화물 운임 화물 운임 자체가 너무 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올라갈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뭐 특히 여행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몇몇 종목은 좀 기술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제 추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항공사들 중에서도 저희가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위주로 이제 저는 픽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화물 수요가 워낙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유럽 여행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요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골프에 대한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도 여행 수요가 풀리는 시기와 골프 수요가 겹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제주 항공이 갈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 이제 영업이나 매출 같은 게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또 이제 마지막 선정하신 거 보니까 네. 이 리오프닝 안에서 봐야 되겠군요. 네. 크게 봤을 때, 그렇죠? 크게 보면 리오프닝 안에서 네. 제가 이제 골프 의류 관련주를 골프 의류를 보셨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이 오를 거냐를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이 시작이 되면 해외로 공을 치러 간다. 네. 그리고 해외로 공을 치러 가려면 국내에서 치러 가기 전에 이미 옷부터 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의류 관련주들이 조금 살아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봄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가 국내와 해외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아는 웬만한 의류 브랜드, 골프 의류 브랜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핑도 있고요. 뭐 팬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터 바니. 마스터 바니입니다. 마스터 바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40, 50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파리게이츠나 그다음에 세인트 앤드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20, 30대가 최근 들어서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0, 50대 기존의 골프를 쳤던 분들한테도 대응이 가능한 모든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MS 기준으로 하면 국내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의류가 살아나고 해외 골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한 4,4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 1,1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를 다 대부분 상회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테마적인 성격이나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류주들 네. 보복 소비로 또 상승력이 있었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골프 의류 같은 그런 종목에 좀 힘이 좀 많이 좀 생겼다라는 것도 뭐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자들이 많았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분석이 되게 됐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매매 전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11,000원 대 정도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한 47,000원, 손절가는 한 39,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 함께하신 분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